밑에 네. 이 친구 뒤로 넘겨볼까요? 뒤로 넘길까요? 점점 완성되는 느낌. 저 인스타 라이브인가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. 너무 저요? 이상하게 나와서. 저요? 너무 놀랐어요. 근데 올렸더라고요 그거를. 삭제해놨던데.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. 너무 이상해요 스토리가. 아니, 스토리가 아니라 저 뭐야 라이브?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. 원래 어떤데요? 훨씬 나아요. 아니 안타까워서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요.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그게 제 얼굴이 나왔어요. 아니 진짜 놀랐어요. 그래서 아 이거 왜 올리셨지 생각하고 신경 안 쓰는 거 보다. 맞아요. 이거 아시나요? X. Nope. 이거 X. 제가 뽀샵에서 엄청 연습을 했어요. 그거 뽀샵은 이상하게 안 돼요. 별로라고 그래서 그래? 이래서 뽀샵도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엄청 막 인조인간처럼 했거든요? 그래도 이상하게 좀... 근데 긴 머리는 1cm, 2cm가 차이가 너무 커서 자르면 확 짧아지는 것 같잖아요. 그걸 뭐 신경 안 쓴 스타일이죠? 아, 진짜요? 그러면 진짜 자르세요. 네. 길러세요. 아, 네, 기를게요. 이러면서. 실장님이 저한테 저 앞머리 잘라달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저 그 앞머리가 없는 거가 되게 좋다고 그래서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열심히 기르고 있는데 저도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바디 프로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기르라고 해서 네. 있어 잘 되는 스타일. 그러니까 전문가 말 되게 잘 되는 스타일. 그러니까 그런 사람 좋아요. 컬러가 너무 예뻐. 오. 사랑해요. 해준이도 사랑해. 감사합니다. 짱지만 골라보면 될 것 같고요. 카키색으로 한번 속옷에 진행을 해보고 소품은 처음에는 좀 없이 하다가 눈 컷 찍을 때 잡지를 좀 주변에 깔아가지고 활용을 해볼게요.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느낌대로 좀 발랄하게 가볼 텐데 배경지는 어떤 게 좋으실까요? 작가님 추천해주세요. 저는 옐로우나 흰색도 잘 받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? 오케이, 차라리 그냥 할까 생각해. 지금 너무 멋있다.
거의 좀 과감하게 들어가 봐. 여기서 조금만 더 기울여주세요. 오케이, 맞아요. 그대로. 오케이. 너무 맛있다. 굿. 방금 너무 멋있었어요. 오케이. 좋아요. 이렇게 하면 반대쪽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손 조금만 날고여주면 조금만 이렇게 돌려줄게요. 오케이. 저희 손을 힘 살짝 풀어주고. 굿, 좋아요. 오케이, 완벽하다. 이대로 갈게요. 이 순간만큼은 내가 최고 귀엽다. 오케이. 굿. 앞에 귀여운 거 많이 나와서 조금 10kg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훨씬 잘하신다. 좋아, 내가 할게요. 저 수선 못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. 어머, 너무 맛있다. 지금. 작가님의 옆모습 좀 담아야 되나요? 30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꼭 여기서 같은 메일로 전송해 드릴게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버들은 이렇게 찍으면서 거리 다니겠지? 이랬잖아, 너 그때. 그래서 썸네.
아 진짜? 야 너가 그랬잖아 그래서 네? 오 너가 찍고 있네 어머머머 어머머머 야 너 언제서 이러고 이걸 그 다쳐봐 진짜? 야 뭐야 이러면서 야 유튜브 하나 봐 이럴걸? 진짜? 아 너무 배불러 건너서 택시 타면 돼 아 너무 배불러 아 그래 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맞나? 이제 또 내일부터 빡시게 운동해 어 마감 5분 전 마감 5분 전 갑시다 잘했냐 세면대가 막혀서 세면대 뭐 뚫으려고요? 필수품이죠 자취생의 필수품인가요?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.